나인원의 내일장 홀인원 콘으로 이어왔습니다. 시장에 주는 힌트 저희와 함께 해석해 보시죠. MT&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1장, 2장 넘어가면서 시장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장은 거래 대금에서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는 어떤 종목 리스트 되어 있을까요? 확인 먼저 해보시죠. 삼성전자, 에코프로, 단골 손님이죠. 포스코홀딩스까지요. 오늘 비츠로테크 3위 작은 종목인데 거래 실코 올라오고 있고요. 셀바스헬스케어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네. 일단 단골 손님도 있고 새로운 손님도 네. 보입니다. 어떤 특징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죠. 네. 맞아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명분이 있는 종목에는 사실 그 재료 자체가 뭐 사실 유무 또는 그 재료의 강도와 상관없이 시장의 자금이 상당히 좀 많이 몰렸고, 그외 종목군들은 워낙에 대형주들이니까 그냥 평이한 그런 거래 수준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종목별로도 대단한 거래 대금을 보여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종목별로 어떤 특정한 의미를 좀 부여하기 좀 어렵겠고, 그래도 그 중에서 셀바스헬스케어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바스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재료만 놓고 보게 된다면 저는 다소 의문을 갖습니다. 자, 우리가 정확하게 따지면 셀바스 AI가 있고, 셀바스 AI의 관계사로서 셀바스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셀바스 헬스케어가 AI와 관련된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업을 지금은 하고 있으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의료 장비, 의료 기기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지금 이제 의료 쪽으로 진출을 하는 거지, 뭐 엄청난 또는 막대한 어떤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은 일단 팩트 체크를 했을 때는 아니다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어제자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의 울트라라이트라는 회사와의 어떤 조인트 벤처, 즉 협력사를 이제 만들면서 그것이 뉴스로 나왔고, 시간의 상한가를 갖고 오늘 이제 주도주로서 사실상 가장 강한 시세를 보여줬지만, 이 재료의 강도를 놓고 봤을 때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그냥 돈이 몰리는데 시장의 자금, 정말 흩어져 있는 돈들이 싹다 몰렸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 이 재료가 너무 좋아서 또는 이 회사가 앞으로 이 의료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엄청난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보기는 다소 좀 어렵다라는 점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를 이제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합니다. 이제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오픈 AI의 이제 챗 GPT라는 서비스가 있었고, 챗 GPT 가지고 세상이 바뀔 것처럼 정말 수개월 동안 많은 책들도 나왔고요. 많은 컬럼과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제 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관점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고, 근데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인고 하니,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이 정말 눈부신 성장을 해주고 있지만은 실생활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변화를 일으킬 만한 것은 사실상 굳이 따진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 프로그램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빙이라는 검색 엔진 외에는 사실상 전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서 실질적인 우리가 수혜를 좀 입어볼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면 의료 쪽이 가장 우선적이 될 것이고, 의료 쪽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인공지능 분야 내에서는 가장 막대한 어떤 영업이익과 그리고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기존의 사업은 예를 들어서 뭐 ARS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것을 기존 사람이 하던 것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체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인데, 의료 인공지능은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없던 것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매출처로서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보시고요. 앞으로 셀바스헬스케어가 어떤 식의 발전을 이뤄갈지, 또는 이제 관련된 의료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게 될지, 당분간 좀 괄목할 만한 어떤 성장을 이룰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셀바스헬스케어 오늘 뉴스 나온 게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뷰노나 루닉과는 약간은 결이 다르다고 이해해도 괜찮은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합작사를 세운다라는 것은 어쨌든 해외 진출인데, 사실 울트라사이트라는 기업 자체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일단 실체를 확인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으로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새로운 종목에서 기회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힘든 장입니다만 노려볼 만할까요? 일단은 저는 작년에 여러분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수익을 줬습니다. 뭐냐면은 3개월 동안 한13% 정도 상승한 종목이 있었어요. 네. 그 종목을 동일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은 KTNG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보통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네. 시작될 때쯤에 이제 이 종목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배당의 계절인가요? 네, 배당의 계절이기도 하고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배당과 주식 수익률을 좀 비교했을 때 내가 만 원에 산 걸 7천 원에 팔고 5천 원에 파는데 배당은 줘. 그러면 손익이 안 맞지 않습니까? 다만 KTNG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즉 주가 상승 추세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기대 수익률 그래도 한 10% 이상 기대해 볼 수 있고 자, 배당 같은 경우에는 주당 5천 원 내외로 일단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사실상 고배당주로서도 아주 매력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과연 이 가격이 올까 싶었던 가격인 8만 8천 원대 가격이 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8만 9천 원과 8천 원 사이에서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늘 그러하듯이 외국인, 기관, 어떤 특정 메이저 집단이 적극적으로 매수해주는 배당주인인 만큼 최소 2개월, 3개월 정도 보실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배당이 시작될 때쯤에는 주가가 하락을 한다는 점. 이것은 모든 주식이 다 마찬가지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자 손절가는 8만 7천 원, 자 목표가는 12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수급 보면서 배당적인 매력을 볼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픽은 KTNG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좀 어둡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위클리 만기일이기도 한데요. 수급적인 포인트와 함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 대한 체크도 필요할 듯합니다. 오늘 새롭게 뉴스 나와서 막판에 흔들린 종목 YG도 있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한 번 더 이야기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장 오늘 목요일장 이렇게 문을 닫으면서 잠시 후에 앞으로에 대한 전략에 대한 힌트도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을 닫습니다. 네, 이렇게 9월 21일장 문이 닫혔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시가 대비로의 오후로 가면서 어두운 흐름이 포착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크게 매크로 측면에서 보셨던 이슈가 FOMC였을 겁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는 비틀거렸고요. 그 비틀거림이 오후장에 더욱더 두드러졌다는 점 특징입니다. 파월 미국 중앙은행장이 연내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고 고금리가 더 장기간 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말에 가졌던 기대감이 사그라들어온 탓도 있을 건데요. 환율의 변동성도 컸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빠져나감도 가파르게 진행된 하루였습니다. 어두운 하루였죠. 하나씩 정리해보면서 브리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하락폭 컸습니다. 2510선까지 밀려난 모습입니다. 막판 호가 구간에 더 밀렸습니다. 1.75%까지 장중 이렇게 되면 딱 저점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549선까지 고점이 나왔는데요. 고점 대비 30포인트 전후로의 이런 흔들 거림 확인이 되는 구간입니다. 코스닥 역시 860선까지 밀린 모습이었는데요. 고가 대비로 했을 때 역시 20포인트 가까이 밀렸다라는 점 2.5%대까지 하락폭을 키우면서 장중 내내 특히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 낙폭이 커지기도 했지만 특히 만기일이라는 변동성 탓인지 막판 동시호가 구간에 한 번 더 흔들거림 강하게 나왔다는 부분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급 보도록 하죠.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였습니다. 다만 오늘 막판에 외국인 쪽에서의 현물 이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 규모는 살짝은 줄어든 구간에서 마무리. 다만 기관 쪽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기관 오늘 특히 IT 업종에 대한 매도 집중도 높았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도 동시 매도였습니다. 기관 외국인 오거래 연속해서 팔자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오늘 기관 쪽에서 역시 금융투자 와 함께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투신권의 매도 물량 연기금 쪽에서도 상당 부분 많이 나왔다는 부분도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최근 4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선물 매도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조 6천 계약, 7천 계약 가까운 매도 우위 찍히고 있다는 부분 4거래 연속 매도세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의 변동성 같이 나타났다 말씀드렸습니다. 1332원선에서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런데 오후 들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당중에는 1341원까지 고점 높이는 모습이었고요. 달러 인덱스가 연고점 부분이라는 부분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9원 60전 오르면서 1339원선에 원달러 환율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 달러 인덱스와 더불어서 내일도 추이 민감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매크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다 보니까 많이 흔들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여파가 상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 1% 그리고 셀 쪽도 많이 밀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 넘게 밀렸고요. 가장 많이 크게 흔들린 쪽이 LG화학입니다. 4.72% 밀렸고요. 삼성 SDI 오후장에 더욱더 많이 흔들리는 모습 4%가량의 하락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그래도 선전한 쪽 눈에 띕니다. 전반적으로 지수의 흔들거림 컸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1,400개 가까운 종목이 하락이었는데 에코프로가 오늘 버텨줬습니다. 1.89%로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특징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시효과 구간에 많이 하락해서 이 포인트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개별적으로 한 종목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오늘 종가 좀 확인해 보실까요? 13% 급락으로 오늘 마무리가 되면서 7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하이브발 이슈 나오면서 호재였는데도 엔터주 부진하다 이렇게 이야기 오늘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블랙핑크 재계약 불확실성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진했습니다. 오늘 한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단독 보도이다 보니까 3시 이후에 나온 뉴스고요. 추후에 공식적인 입장은 확인하셔야겠습니다만 단독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블랙핑크 로제만 재계약 도장 찍었다. 지수 리사는 이적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따로 또 같이 전략을 막판 협의 중이다. 이렇게 뉴스 기사는 나왔습니다.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기사에 따른 내용에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죠.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궁금하고요. 네.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YG 단독 뉴스 나와서 이 종목 개별 뉴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차례로 진행해보죠. 먼저 전반적인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자, 일단 뭐 시장 자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전형적인 약세장이죠. 이제 박스권 시장 내에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지수 257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내 다시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시 이내 반등이 나올 것입니다. 어디서? 바로 직전 저점에서 2500포인트 내외에서는 다시 반등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혹여라도 2500포인트를 이탈하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외, 즉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금융시장에 아주 큰 리스크가 있는 상황일 것이니까 그러한 상황까지는 지금은 뭐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추가적으로 이제 앞서 YG 쪽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YG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YG 엔터테인먼트에서 블랙핑크가 가장 큰 매출을 올려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멤버로 놓고 보게 된다면 일단 리사라는 멤버 자체가 해외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4명 중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지수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제니라든지 당호자명 누구였죠? 제니, 지수, 리사 네. 이렇게 세 멤버. 네, 그리고 한 명이 누구였죠? 재계약이? 재계약된 네. 멤버는 로제. 네, 네. 네,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려요.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제가 알기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리사는 오늘 아침에 사실 저도 기사를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기사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 명품 브랜드의 며느리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계약을 안 했다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사실이냐 아니냐로 좀 많았었고, 그래서 저도 또 YG를 보면서 리사 재계약을 못하면 이거 좀 큰일일 텐데 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해체를 하건 또는 지금 현재의 빅뱅처럼 말 그대로 흩어져 있는 멤버들이 피로시에만 모이는 형태가 될 것인가. 뭐 그거야 이제 차후의 문제고, 중요한 건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돈이 될 곳이 뭐가 있는가? 베이비몬스터라는 기업, 베이비몬스터가 지금 현재 출격 대기 중에 있는데, YG 특성상 일단은 특정 그룹을 일단 내려놓고 새로운 그룹을 좀 내놓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뭐 시장에서 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역시나 하이브의 뉴진스가 가장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또 JYP의 트와이스 역시 마찬가지로 아시아권 내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 아성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빅뱅과 관련돼가지고 아마 GD가 최근에 SNS상에서 신보 발표를 예정하고 있고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있긴 한데, 그것 자체가 크게 뭐 매출에 영향을 주거나 어떤 모멘텀으로서 작용하기 조금 어렵다. 뭐 이 정도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식 입장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디와 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추가적인 뉴스와 함께 더 이야기는 저희는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나온 뉴스에 따른 반응 전략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종목에 대한 AS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24일에 주신 종목 HB 솔루션을 좀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외국인은 오늘도 사는 모습이긴 했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반등세가 나오나 싶었다가 오늘 오후장에 갸우뚱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시장 분위기 탓인지 전략 조정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시간 관계상 짧게 좀 말씀드린다라면 네. 일단 뭐 장비 쪽에 관련돼가지고 일단 수요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TV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전 제품에 어쨌든 간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기존 이제 LCD,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하죠. 그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OLED로 싹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장 부품 사업이 계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전장 부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디스플레이입니다. 즉 지금 아마 차량을 구매하시거나 고급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전면 센터페이지가 아예 다 디스플레이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것이고 특히 중국이 전기차를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에서 나왔던 차량을 제가 좀 보니까는 그냥 전면 자체가 그리고 뒷좌석도 그냥 디스플레이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근데 그 디스플레이가 OLED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장비 수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열어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복잡하게 지분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5,200원대까지 다시 시장 상황 때문에 좀 밀려왔는데 이 선에서 앞서 말씀드린 전략대로 임하셔도 크게 어려움 없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저희가 제시받은 목표가가 7,500원입니다. 시장 분위기 어둡다 보니까 목표를 좀 낮춰야 되나 아니면 그대로 끌고 가야 되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일단 목표가에 대해서는 사실 제시가 프로그램 특성상 해드리긴 하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6,000원대 이상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으면 일단 팔고 다시 5,000원대 초반에서 다시 매집하는 형식으로 거래하시는 것이 좋고 6,000원대 돌파할 때 평균 거래량이 30만 주인데 한 500만 주, 1,000만 주 터졌다. 이때는 그냥 더 사시거나 끌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추세에 맞춰서 대응하면 된다. 주식은 대응이죠. 알겠습니다. 네. 대응을 이렇게 해보는 걸로 추가적인 팁까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인 뷰와 함께 YG 속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HB 솔루션에 대해서도 AS 해드렸습니다. 아, 시장 전반적으로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걱정이 좀 크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보도록 하죠. 일단은 미국 선물 쪽에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또 공부하면서 저희는 내일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